혜림유님이 저희 강아지는 단모라 추위를 많이 타는데 옷 입는 걸 너무 싫어해서 걱정이에요. 심하게 물어요. 이제 추운데. 아, 입히지 마세요. 괜찮아요. 입히지 마세요. 먼저 옷을 입힐 때 공격적인 개들 있잖아요. 아, 이거 되게 좋은 개들이야. 옷을 입힐 때 공격적인 개들은 첫 번째가 옷을 입히지 않는 거예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입히려고 그래. 아유, 저 여러분, 저 옷 입힐 때 생각을 해봐. 잠깐 생각해봐. 되게 손이 막 거칠고 뭐라 그럴까, 좀 젠틀하지 못한 사람이 머리 긴 사람, 조금 이제 머리 긴 사람의 머리를 빗겨주는다고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 혹시 머리 길면 누군가 이렇게 머리 빗겨주는데, 이제 보통 이렇게 딱 하다가 안 내려가면 조금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고 머리 이렇게 해주잖아요. 근데 이제 옷 입힐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빨리 입히려고 하잖아요. 산책 직전에 옷 입히니까 얼마나 급해. 빨리빨리 입혀가지고 빨리빨리 나가가지고 빨리빨리 뭐 하려고 하잖아요. 근데 안 돼요. 그러면 걔들이 너무 싫어해요. 옷을 입기 싫어하면 저 입히지 마세요. 안 입혀도 돼요. 괜찮아요. 미니핀, 닥슨트, 치아와처럼 털이 아주 얇은 그런 친구들은 참 추워서 입힐 수 있지만,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용하지 말고 조금 이제 덥수룩하게 놔두세요. 괜찮아요. 또 나가서 추우면 뛰면 되지. 미니핀이라면은 옷 중에 이런 옷이 있어요. 앞다리, 뒷다리 끼지 않은 옷들 있죠. 그냥 딱 걸치는 옷들이 있어요. 내가 봐서 예쁜 옷이 아니라 개들이 편안한 옷. 응? 맞죠? 개들은 이렇게 딱 걸치기만 해도 아유, 훨씬 나아요. 훨씬. 알았죠? 여러분 화이팅! 그런 거 꼭 입히세요. 어떻게 끄지? 아, 이렇게 꺼야지. 이렇게 꺼야지요. 이렇게 꺼야지. 으이자. 자, 여기 우리 타월이 가득 들어왔습니다. 타월이 가득. 타월아. 안녕. 우리 타월이 저 얼굴 눌렸네? 내 얼굴 눌렸어. 얼굴을 눌렸어.